이렇게 휴지기가 단축되면 모발이 비어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전체적으로 모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웨어 탈모 치료 역시 생장기를 최대한 연장시키고. 안녕하십니까, 뉴웨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내 모 제약회사에서 윈트 신호를 이용한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모발의 생장기가 15일 정도 앞당겨졌다 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모발의 생장주기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발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자라나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장기인데요. 말 그대로 모발이 자라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은 대략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에 달하고 한 달에 대략 10에서 12mm 정도 모발을 성장시키는 기간입니다. 모낭세포가 열리라는 기간이죠. 이 시기에는 모발을 잡아당겨도 잘 빠지지 않고 통증도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생장기를 마친 모발은 퇴행기로 들어갑니다. 퇴행기는 그 뒤에 다가올 휴지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모낭세포가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휴지기가 모발의 성장이 멈춘 채 그동안 만들어놨던 모발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모공이 빈 채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비탈모인의 경우에는 전체 모발의 약 10% 정도가 휴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직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가 휴가를 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탈모가 진행되면서 연모화된 모낭세포들은 그 체력이, 재생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생장기가 짧아지고 반대로 휴지기가 길어지죠. 어떤 직원이 예전엔 몸이 굉장히 튼튼해서 야근을 불사하고도 휴가를 가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져서 자꾸 병가를 써야 되고 휴가도 자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탈모인 분들은 비탈모인 분들에 비해서 성장기 대비 휴지기 모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생장기를 15일 앞당겼다 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휴지기를 15일 줄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원 휴가를 15일 정도 자르고 더 빨리 출근시켰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얘기죠. 이렇게 휴지기가 단축되면 모발이 비어있는 기간이 더 줄어듭니다. 당연히 전체적으로 모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해도요, 휴지기가 6달이라고 가정하고 15일 정도 휴지기를 단축시키면 한 8.3% 정도의 휴지기 모발이 감소합니다. 그만큼 생장기 모발이 늘어나는 것이죠.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머리숱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뉴웨어 탈모 치료 역시 이 치료제가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장기를 최대한 연장시키고 또 휴지기를 단축시켜서 전체적인 모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생장기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지쳐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건강해진 모발은 단순히 생장기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굵기와 질 모든 면이 개선되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